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이 현관문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 있죠? 방화문 손잡이라고도 부르고 뭐 현관정이라고 부르는 손잡이인데요, 이 손잡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. 저희가 예전에 이 방화문 손잡이, 그러니까 그 현관정 손잡이 말고요, 방문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, 그 방법은 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작업 전에는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 있으시면 이 전동 드라이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. 만약에 뭐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시면은 그냥 손으로 돌리는 그 손 드라이버 있죠? 그거 있으셔도 뭐 충분히 작업이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현관문에 달려있는 현관문 손잡이가 보령태 이제 손잡이인데,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보령 제품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레버 형태의 제품으로 한번 교체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이 보령 현관정을 먼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령 현관정은 손잡이 요 잠그는 거, 이 손잡이로 잠그는 부분 있죠? 요 손잡이 있는 부분, 그러니까 안쪽 부분입니다. 내측 부분에서 이 손잡이 이쪽 판을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. 네, 돌려주시면은 안에 이렇게 고정판이 나오는데요, 이 고정판에 있는 나사 두 개를 해체를 합니다. 네, 그럼 고정판이 이렇게 떨어졌죠? 예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깥쪽 손잡이를 그냥 쏙 빼주시면 쏙 이렇게 빠져요. 그 다음에 이 옆에 문 측면 보시면 이 래치 쪽에 나사 두 개가 있거든요.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주세요. 예, 나사를 풀어주시면은 예, 이렇게 래치 부속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새 래치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새 래치를 끼워주시면 되는데, 이 끼워주실 때 이제 주의를 하실 거는, 여기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냥 직각으로 서 있고 한쪽은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. 자, 요거는 배치를 하실 때 문을 열리는 방향 있죠? 이게 보시면은 문이 지금 이쪽으로 열리는 방향이죠? 이쪽이 닫히는 방향이고, 자, 이렇게 문 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는 부분이 가면 됩니다. 그리고 문이 닫히는 방향으로 요 비스듬한 부분이 오면 되고요. 자, 그러면은 여기는 이쪽으로 열리고 이쪽으로 닫히니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. 적당히 자리를 잡아 주셨으면은 볼트로 조여 줍니다. 이렇게 래치를 잘 고정해 주셨으면은, 자, 이제 그 다음에는 열쇠 달린 부분 있죠? 열쇠로 여는 부분이 이제 바깥쪽이죠? 이 바깥쪽 부속을 끼워 줍니다. 구멍에 맞춰서 끼워 주시고, 그 다음 이 손잡이가 달린 안쪽 부속을 잡아 주신 상태에서 잘 끼워 주세요. 네. 아까 그 보령 제품하고 다른 점이 안에 고정판이 따로 없죠. 고정판 없이 그냥 바로 이 레버 손잡이를 바로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한쪽을 조여주셨으면은,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문이 잘 열리고 닫히고 잠기는 것까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자, 문을 닫고 잘 열리고요. 네, 잘 잠기고요. 네, 현관정을 사시고 나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아대 부속이 있는데요. 이 아대 부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녹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교체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. 이거는 그냥 나사 빼고 이거 교체하고 나사만 조여주면 끝나는 거라서 일단은 거의 교체하실 일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현관문 손잡이, 그러니까 현관정 제품을 한번 교체를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철물점 가셔서 여기 현관정 하나 주세요 라고 하시면 뭐 쉽게 찾으실 수 있고, 인터넷에서 똑같이 현관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현관문에 다른 손잡이들이 종류별로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원하는 걸로 구매만 하시면은 집에서 쉽게 교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이 현관정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계셨던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